헐헐헐 오라버지 회룡포의 무대 함께 하시죠.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시 공정식 작곡가님 어디에 계실까요? 어이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치겠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 어디에 계실까? 어이구 안녕하세요. 어이구 안녕하세요. 다음엔 저희 민우 형제를 한번 초대해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민우 형제가 공식 팬카페가 있습니다. 이름은 바로 호주일보인데요. 네이버 민우 팬카페에 많이 가입하셔서
저희 형제 많이 많이 응원 내리세요. 아따매 뭔 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버렸단가. 저 민호를 보려고 이렇게 많이 오셨나.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아버지 고향에 오니까 더 기분이 팍팍 솟아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고향이 바로 능주예요. 자, 그래서 바로 다음 곡은 여기가 우리 아버지 고향이니까 제 신곡 우리 아버지라는 곡을 들려드릴 건데 이 노래는 공정식 작곡가님이 만들어주셨어요. 공정식 작곡가님한테 큰 박수 보내주세요! 공정식 작곡가님, 다음에 더 좋은 곡 하나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노래에는 아버지를 보고 싶은 감정과 애절함, 아버지를 대한 그리움이 많이 표현한 곡이라서 이 세상 모든 아버지들께 이 노래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아버지만 내 드셨어요.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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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규 군수님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아이고 와 아유 파이팅. 아 군수님 뭐 한 말씀 하실 것 같아. 아이고 군수님 예 한 말씀 하시죠 우리 형민호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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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자 같은데 너무너무 감사히 풍부하죠? 네! 아이고 네가 아버지는 능주가 고향이고 너는 산부인과 고향이냐? 너도 능주가 고향이야? 맞지? 네? 능주가 고향이다고. 저요? 네. 형은 능주가 고향이다고. 아 형은 능주가 아 형은 일단 형은 일단 광주가 일단 고향인데 아가 뭔 말 하면 그냥 알았으면 돼. 예? 어 그냥 어른이 뭔 말 하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댓글이요 민호야. 예? 너무 예쁘고 다음에 초대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귀엽습니다 군수님. 예. 앵콜 나왔어요. 앵콜. 예. 앵콜이죠? 앵콜이요. 그러면 앵콜 곡이니까 박수와 함성을 더 크게 질러주세요! 박수! 너무나 귀엽죠? 270도로 공평을 해. 형님
황민우 군의 형인 황민우 군이잖아요. 황민우 군 그 신동일 때 아마 저 나이 때였을 것 같아요. 동생 민호 정도 나이 또래에서부터 그때 나이 때부터 봤는데 이제 황민우 군 아까 저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나이가 벌써 19 됐더군요. 세상에 시간 참 빠르네요. 저만 했을 때 민우가 저만 했을 때 신동으로 돌아다녔는데 그때 형이. 이제 댄스 신동 네, 그렇죠. 황민우 군이 근데 지금 이제 한 19살 민호 군이 그 나이가 돼서 이렇게 전국을 또 후벼 파고 있습니다. 화순에 자주 올 거야. 군수님이 번호 와버렸으니까 네. 여러분들 무조건 화순 찜해버렸어. 그렇죠. 네, 끝나버렸어. 네. 네. 근데 이걸 저희가 녹음을 한번 따고 할게요. 지금 저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제가 아까 홀홀홀하고 우리 아버지 회롱포 이렇게 했는데 노래가 다르게 나와서